뭔가 의견을 제시했을 때 말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건 무슨 심리인가요? 보통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이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간단한 질문. 네. 사연이네요, 사연. 네. 네. 궁금합니다, 저도. 몇 가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가장 건강한 쪽으로는 의견에 반박하기 힘들 때. 의견에 반박하기 힘드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열받아가지고. 그런 경우 있을 너도 수. 그랬잖아,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거기에 반박할 수 있으면 설득을 하고 토론을 하면 되는데, 그거 할 네. 자신이 없을 때 오히려 메신저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고. 또 한국 사람들이 토론과 논쟁에 별로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어려서부터 토론과 논쟁 문화에서 자라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잘 못합니다. 네, 그거 좀 그래서 불편해하죠. 불편해하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득하고 또 상대방이 얘기하면 인정하고 이런 걸잘 못해요. 그런 훈련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논쟁에서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이기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 끌어들여서 이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메신저 공격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너는 왜 말투가 그래? 뭐 이런 트집을 잡을 수도 있다. 몇 살이야 이런 거몇 살이야? 그리고 잖아요. 많이 너 들었죠. 몇 여자가 이렇게 살이야. 말이 많아? 맞아요. 옛날엔 그랬죠. 그래, 너 대학은 나왔어? 학위는 있어? 뭐 군대 갔다 왔어? 전문가야? 뭐 이런 거? 아, 전문가야? 뭐 자격증 있어? 뭐 이제 막 그런 걸 이제 걸고 들어가면서 상대를 꺾으려고 하는 네. 이런 모습들은 사실 토론과 논쟁에 전혀 익숙해져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비판이나 비난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의 민감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 의견 제시를 자기를 공격하는 거로 생각해요. 네, 그래 맞아요. 가지고 화가 나 가지고 상대방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갑자기 화를 내요. 그 말 자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나를 공격했네. 나를 싫어하나 봐. 뭐 이런 것 때문에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권위주의적인 사람들도 거기 포함되고, 뭐 나르시스트들도 포함되고, 거의 여러 부류가 있죠. 비판, 비난에 취약하고 민감한 사람들. 근데 이거의 대응은요, 만약에 조금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최대한 설득을 해야 되겠죠. 메신저를 공격하지 말고 의견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라는 쪽으로 유도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좀 합리적인 사람들은 좀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응하지 않는, 계속 난동을 부리는. 그럴 때는 이제 차단하면 돼요. 끊어라. 말도 안 하고 끊어야 돼요. 근데 말을 하고 끊으면 안 돼요. 왜요? 말하고 끊으면 더 좋아서 막 덤비거든요. 네.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또 예, 얘기를 맞아. 하고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냥 끊으면 돼요. 저도 카페 같은 데서 욕설 쓰는 사람 간혹 어쩌다 한번 있었어요, 옛날에. 뭐라고 막 해요. 그러면 삭제. 또 달아요. 선생님, 뭐, 내 의견에 뭐라 했는데 답변도 안 달고 삭제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또 삭제. 한세번 정도 하면 그다음에 안 와요. 아예 대응 없이 그렇죠. 대응 안 하고 삭제만. 아무 대응도 안 하는 거죠. 이걸 아주 유념해야겠습니다. 주로 대응했다가 피곤해져서 삭제.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봐요. 이 사람이 예의가 있냐. 기본적으로 토론에 응할 수 있는 정도의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 그게 판단되면 얘기를 하죠. 나름 설득도 하고. 근데 아니다. 이 사람은 예의가 없다, 일단. 그리고 무례하다. 혹은 뭐 화가 나게 보인다. 그럴 때는 응할 이유가 없죠. 바로. 무응답 삭제입니다. 무응답 삭제. 예, 뭐 페이스북에서도 혹시 그런다 그러면 친구 끊기 딱 들어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좋아요. PB님, 촛불 시위는 축제가 아닙니다. 이벤트성 노래, 연극 1년 동안 했지만 아무 효과 없어요. 여러 노래가 많지만 너무 약해요. 임을 위한 행진곡만한 노래가 없네요. 구호도 퇴진 아니고 탄핵이어야 합니다. 네. 최근 이제 의견 촛불에 주셨어요. 대해서 의견을 주신 건데요. 요즘에 이제 이런 여론들이 있어요. 퇴진 구호는 내려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제 퇴진, 윤석열 퇴진하면은 대통령 대우를 다 받지 않냐. 그런 걸 받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탄핵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구호를 지금 바꾸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그 공감대를 형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논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퇴진과 탄핵. 저는 퇴진이든 탄핵이든 그냥 끌어내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빨리. 그러니까 하야든 타도든. 뭐든 상관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네. 최단 기간에 끌어내릴 수 있는 거면 뭐든지 좋다고 생각하고요. 뭐가 한국말로 하면 때려잡자 정도 되려나요? 네. 몰아내자, 때려잡자. 때려잡자, 끌어내리자, 뭐 등등. 하여튼 그거면 탄핵이든 퇴진이든 상관없다. 그리고 뭐 퇴진을 하면 나중에 대통령 예우를 받는다 그러는데
그거는 국민들이 안 하면 돼요. 끌어내려놓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 죄를 물어서 예우박탈을 하면 돼요. 네. 그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문제는 끌어내리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 퇴진하면 대통령 대우를 받는다라는 논리가 좀 성립되는 게 되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퇴진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불명이죠. 네. 쫓겨나는 거니까. 쫓겨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대우를 하는 거 국민들이 용납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들도 그거와 관련된 특별 입법을 할 것 같거든요. 퇴진 이후에도 뭐 네. 한다든지. 근데 이게 이렇게 딱 연결이 되고 불안해하시고, 그러니까 구호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못 나오는 거다. 구호를 빨리 바꿔야 사람들이 나온다. 이런 좀 조급한 마음 이런 게 좀 비춰지는 것 같은데 뭐라고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사실 논리적으로 설명해드려도 말이 안 돼가지고 네, 잘 퇴진인데 왜 대우를 해줘야 돼? 그렇죠, 막히니까. 네. 근데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하루 빨리 내려오면 어떤 거든 좀 상관없다는 생각 들고 왜냐하면 하루라도 있는 것이 너무 큰 나쁜 일들을 많이 만드니까 아 그래 윤석열이 대우 받든 말든 이거는 후차로 생각하고 우선은 좀 내려와야 되겠다 싶네요. 뭐든 빠른 걸로 뭐 타도하자도 괜찮고 뭐 말을 그냥 중립적인 거 쓰면 되죠. 다 포괄하는 아웃 심판 뭐 그건 좀 약하고 처벌 처단 처단은 좀 세고 처단 타도 타도. 어. 그래서 요새는 이제 몰아내자. 몰아내자. 끌어내리자. 아,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 국산말이고, 좋네. 국민들이 이제 직접 힘을, 주권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말씀하신 대로 다 구호가 중요하죠. 집회할 때는 구호가 중요한데, 지금 탄핵이냐 퇴진이냐 이게 지금 1번은 아니다. 어떻게든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온 방법을 총동원해야 될 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퇴진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을 뭔가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집회를 망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가져왔고요. 마침 댓글을 다셨길래. 네.